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택배! 네네. 거기 말고 제가 우체국 택배 전화를 해봤어요. 네네. 그런 경우가 있냐 하니까 거기서 말을 하는 게, 네. 택배 기사도 그 사장님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픽업을 할 때도 운송 번호를 바로 준대요. 네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번 주부터는 이제 픽업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제일 컸던 거는 그렇게 택배 기사 마음대로, 아, 이거 오래 걸릴 것 같다. 그거는 받을 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받고 나서 2, 3일 후에 반송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 그 사람도 택배 기사가 아니었던 것 같다 해서 제가 그 택배 기사도 다시 오전부터 전화해봤어요. 네네. 근데 2시까지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 사람도 택배기사가 아니었구나. 왜냐면 택배기사인데 그렇게 핸드폰을 5시간 동안 꺼놓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네. 그 사장 그 컴퓨터 그쪽도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9시부터 오늘 보내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오전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전화를 계속 안 받거든요. 혹시 뭐 다른 번호나 이런 것들로도 전화해보셨어요? 네, 다른 번호로는 전화를 안 해봤는데 네. 근데 뭐 부모님이 전화 한번 해보신다고는 하는데 이런 거에 계속 막 저도 성인인데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한 것도 좀 뻘쭘해가지고 네.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좀 이따 경찰서 가야 될 것 같고 오래 걸릴 것 그러면 네 왜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해줄까요? 제 생각엔 그냥 다시 좀 시간 끌려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네. 이게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뭔가 좀 너무 상식으로만 생각했을 때 상식을 이해 안 된다고도 너무 많이 생각이 돼서 솔직히 일주일 동안 거기서 또 시간을 끌어오는 것도 이해가 너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네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저께 그렇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왜 그걸 잠수를 하는지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리고 여기도 뭐 여동님처럼 그렇게 블럭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사이트가 있거든요. 사이트도 있고 계속 뭐 입금 그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글도 올라와요. 네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 진짜 찜찜했었던 게 원래 여기 그 공지란에 네. 어? 왜 컴퓨터 120만원짜리 샀는데 왜 아직도 안 보내냐 그 글이 딱 올라왔었거든요. 그 혹시 그게... 그 사이트에다가는 문의해보셨어요? 그 글을 써보셨어요? 아니 안 했죠. 왜냐하면 하려고 했는데 네. 그 글 올라오고 제가 그 다음날인가 올랐는데 그 글이 딱 삭제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스샷으로 찍어놨어야 됐는데 아 그쪽 사람들이 그걸 지운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네 왜냐면 그 글이 있었는데 그 댓글에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도 다른 사람이 올렸어요. 네 근데 그 글이 바로 삭제됐어요. 삭제되고 아래 좋은 글만 아 여기 막 뭐 배송 빨라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후기란 네 그런 것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내가 뭐 글을 올려도 어차피 뭐 피드백도 안 오고 좀 안 좋은 글 올리면 삭제되겠다. 왜냐면 제가 피드백을 거기 올렸었어요. 왜냐면 배송이 처음에 안 됐을 때 여동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네네. 근데 답장이 되게 느린 거예요. 네네. 전화도 안 되고 그 공지사항에 피드백도 느리고 거기에다 네. 그걸 어떻게 봤냐면 제가 계속 피드백이 됐나 안 되나 확인하려다가 그 글을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약간 그 의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드는 부분이 뭐냐면 네 통화하시는 분이 그 업체 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는 글을 지금 하나도 안 썼다 라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나와나 뭐 이런 데도 뭐 마찬가지고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으로 뭐 쇼핑을 할 때도 네. 마찬가지고 뭔가를 주문을 할 때 뭐 그쪽에서 아 이제... 그거는 썼죠. 그거는 썼죠. 그
그 뭐지? 견적서도 보냈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뭔가를 주문을 내가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안 오거나 주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쪽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사이트에 뭐 문의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써서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어요. 근데 안 오고 응대를 잘 뭐 안 해주거나 아니면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된 거냐라는 그런 글들을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문의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맞죠. 응대를 안 해주다가도 문의글 딱 올라오면 바로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네. 뭐 답변을 해주거나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게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준단 네. 말이에요. 근데 네. 저는 왜 그거를 뭐 그런 문의글이나 이런 것들 뭐 남들한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글들을 한번 써가지고 물어보시거나 네 물어보시거나 그렇게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잠깐 그게 맞는데 맨 처음에 제가 거기에 응시글을 썼어요. 네 전화 달라고 계속 네네 근데 거기에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대를 해달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네 썼는데 답장이 없어요. 계속 그리고 계속 제가 하루에 한 5번 정도 꼴로 확인을 했어요. 네 확인을 하다가 아까 말한 그거 왜 120만원짜리 컴퓨터 했는데 안 됐냐 그 글도 본 거예요. 왜냐면 저도 빡쳐가지고 아 여기 사기꾼이다 막 그런 글을 원래 쓸라 했어요. 네네 쓸라 했는데 그 글을 보고 내가 이거 여기도 내일까지 응답 안 오면 내가 여기 사기죄로 이렇게 막 나도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글이 딱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와 여기 글도 지우나 보네라고 생각해서 제가 빡쳐가지고 문자로 아 경찰 고소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문자로 언제? 그게 이제 여동님한테 연락하기 바로 전날인가 그럴 거예요. 맨 처음에 전화했을 때. 근데 그때는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 3시간 후? 3시간 후에 연락이 왔다고요? 네, 3시간 후에 이제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 받고 이런저런 있다가 여동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일주일 정도 전이잖아요. 한 일주일 더 됐죠, 이제. 일주일 반 전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됐다 이제 오늘까지도 이렇게 오고 그 다음 그 택배 기사도 걔 기사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락도 계속 안 받고 이거는 100% 지금 연락 받아도 무조건 안 보내는 가게거든요. 뭐 그거를 제가 뭐 섣불리 판단하거나 네 섣불리 판단은 안 하는데 근데 저도 안 보냈을 것 같고 근데 여동님한테 전화를 한 게 일단 제어의 집에 고장난 컴퓨터 이게 있어요. 네 이거라도 좀 고치고 싶은데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요 여쭤도 보고 그러려고 해서. 아 일단은 고장난 PC 같은 경우는 네 뭐 봐야지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예 제가 지금 그러면 혹시 그 여태까지 뭐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네. 뭐 그런 뭐 문의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뭔가 뭐 그거는 소위 말해서 뭐 내가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다라고 하면 뭐 보고서 지우든지 네. 아니면 뭐 지우지 않고 뭐 전화를 하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거 그래서 왜냐면 연락이 와서 컴퓨터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컴퓨터가 뭐 오지도 않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와야지 그게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것도 맞는데 글도 올릴 건데 경찰에서 제가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너무 저를 좀 기만한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냥 솔직하게 처음부터 뭐 택배를 보내든 안 보냈든 뭐 사정이 있으면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계속 시간을 너무 끄니까 진짜 거의 한 3주 가까이 됐거든요. 처음 네네. 그거 발주 시기로부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3주 동안 컴퓨터를 못 쓰신 거예요? 돈이 못 썼죠.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일주 넘게 걸려서 한 번 딱 받고 네. 고장 나서 그 다음날 보내고 또 거의 일주 반 걸렸어요. 오늘까지 하면 거의 그렇죠. 금요일이니까
제가 뭐 뭐라고? 아, 저 진짜 이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저도 컴퓨터 조립 컴퓨터 여기 말고도 다른 것도 써봤는데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너무 거기가 뭐 개인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저 입장에서 사이트도 있고 뭐 네. 사업자 등록증도 아래에 있더라고요. 네. 사이트에. 그래서 아, 믿음직하네. 이렇게 묘동님 같은 경우에 딱 봐도 블로그고 개인이 한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지금은 창업을 하셨지만. 네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이트 자체가 아예 딱 들어가면 홈페이지처럼 딱 뜨는 형식이었거든요. 블로그가 아니라. 네네. 그래서 돈 떼먹을 거는 그런 경우는 일절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응대하는 거나 뭐 하나하나 요동님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데 제가 전화할 때 거의 90% 확률을 딱 받았는데 제가 거기 한 50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진짜 안 받아요. 한 하루에 한 시간에 한 번씩 전화했거든요 제가. 근데 한 번도 안 받는 거예요. 그때 택배 처음에 안 왔을 때 그렇게 했고 지금 오늘도 퀵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급하잖아요. 왜냐면 여동님도 집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10시부터 거의 한 30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를 아예 안 받고 그 택배기사는 아예 핸드폰 계속 꺼져있고. 그럼 정확하게 안 받는 이유도 모르는 거네요. 아, 왜 그쪽에서 전화를 안 받는지도 모르는 거고 네, 어떤 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도 모르는 상태인 거네요. 네, 그건 그렇죠. 그리고 아 진짜 그 택배기사도 안 받으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분이라도 받았으면 제가 아 내가 택배 회사에 전화하면 이러이러는데 왜 말이 다르냐 이런 거라도 했으면 됐는데 그분도 안 받으니까 아 이거 진짜 어제 내가 놀아놨구나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딱 드니까. 근데 어제 정확하게 뭐라고 하던 거예요? 그 혹시 뭐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거요? 그 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전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녹음해 두신 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세요? 네네. 그런 게 있으면 뭔가 뭐 나중에라도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통화 그분이랑 한번 했던 건 녹음이 있었어요. 네네.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그 컴퓨터 그 판 사람. 네네. 근데 그 택배 기사는 제가 녹음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한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뭐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그 뭐 통화하거나 할 때 어떤 그냥 보내주겠다 보내주겠다 하고 착오가 있었다 뭐 검사하다가 늦었다 그 다음에 지금 택배를 안 보낸 거는 설날 연휴가 껴가지고 택배 회사에서 반송 처리가 왔다 그러니까 안 보낸 게 아니라 못 보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보내고 네네네 뭐 그다음에 이번에 보냈던 거는 자기는 보냈는데 네. 택배 회사에서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늦게 보낼 것 같은데 반송 처리를 하겠냐 해서 반송 처리를 자기가 오케이 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걸 제가 택배 회사에 말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이미 택배를 받았는데 어떻게 택배 기사가 물량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그 보낸 사람한테 반송 처리를 하겠냐고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택배 돈도 내고 다 했는데 거기서 3일 정도 있다가 그런 게 너무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일단 상황이 네.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섣불리 뭐 판단할 순 없지만 네. 저도 사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네 보내줘야 되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네네. 아 근데 제가 진짜 당황스러운 게 제가 막 콘텔 막 200만 원짜리 산 게 아니에요. 되게 네. 그냥 딱 인터넷 서핑용을 진짜 그냥 딱 저렴하게 세팅했거든요. 100만 원도 안 돼요. 네. 근데 그 돈을 이렇게 질질 끄는 게 진짜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막 슈퍼컴을 주문한 것도 아니고 네. 거기 보면 견적서 딱 보면 저도 볼 수 있어요. 제 견적서가 제일 싸요. 네. 다른 분들은 다 그래도 요즘에 뭐 뭐지 한 1060 정도 그래픽 카드 끼고 뭐 끼고 하면 7, 80 그냥 우습게 가잖아요. 네. 되게 네.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한 게 너무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때 그런 글도 봤었고 제가 진짜 후회된 게 그걸 스샷을 딱 찍었어야 됐는데 네. 진짜 그때 상식적으로 왜 이걸 안 찍었냐면 그걸 지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고 아 여기가 원래 이렇게 늦는구나 사기라고도 생각 못했고 원래 여기가 좀 늦네 이렇게 빡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근데 그 글도 삭제되고 제 글에 대한 응답도 안 오고 해서 빡쳐서 경찰서에 신고한다 하니까 그때는 전화가 바로 오고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택배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상해서 여동님한테 전화한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또 일주일 정도 있고 그게 오늘이고 오늘에 뭐 보낸다 퀵한다는데 잠수 이래서 이제 그냥 설 연휴 되기 전에 경찰서에 일단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전화 연결이 되면 응대는 어때요? 응대는 그냥 본인인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당연히 불친절하죠. 잘 그냥 계속 변명하려고 하고 혹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혹시 나이는 뭐 많아 보이던가요? 나이는 나이는 그냥 한 30대 중후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여러 명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 지난번에? 아니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여러 명이 한다고는 했는데 저한테 처음에 부품이 잘못 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네. 하는 말이 아 자기 직원이 막 실수한 것 같다 이러는데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서. 그래요? 네 왜냐면 그 번호가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 온 번호랑 거기 등록된 번호가 달랐거든요. 네네. 핸드폰 번호 근데 뒷자리만 딱 같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1996이면 1996이 같은 번호가 두 개로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그 홈페이지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이제 자기가 저한테 전화한 거고 해서 아, 이상한 핸드폰 두 개 쓰는 거고 그냥 혼자 뛰는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여러 명이서 하는데 그렇게 응대가 그렇게 글도 많이 오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3개 정도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확인했었는데 네네. 근데 그게 막 매일매일 와도 한 이틀에 한번 확인하는 것 같고 그 정도니까 아니 뭐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뭐 제가 뭐 그 업체에 뭐 직원이 아니니까 뭐 뭐라고 뭐 어떻습니다 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약간 응대를 그들도 그들만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네 응대를 조금 응대에 미흡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아 근데 저는 그냥 마음이 좀 굳혔어요. 이거에 진짜 30분 만에 이렇게 전화한 것도 너무 신경 쓰이고 네네. 그 다음에 제가 몇 번의 기회를 계속 드렸는데 맨 처음에 여동님 진짜 제가 제일 후회된 게 뭔지 아세요? 여동님 맨 처음에 좀 진상이어도 그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네. 그 안 하고 그냥 고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 그냥 처음부터 깽판을 칠 걸. 진짜 그게 너무 후회돼가지고 그냥 여기서 딱 끝을 맺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아 뭐 자기가 늦잠 자서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백퍼거든요. 그냥 자기가 뭐 늦잠 잤다 이건 것 같은데. 아니 사람이 연락도 늦잠을 자도 지금 3시인데 왜냐면 이분이 그때 경찰서 제가 연락한다고 했을 때 3시에 전화 왔어요. 자기가 늦잠 잤다고. 네네. 3시에 자기가 원래 이 시간 정도 일어난대요. 새벽에 일을 해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3시에 전화 왔어요. 제가 12시에 경찰서에 뭐 그거 전화하겠다라고 약간 강제했으니까 좀 약간 세게 말을 한 다음에 진짜 그날 갈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시에 전화 오더라고. 아 죄송하다고. 아 참. 상황만 보면 굉장히 난감하시겠어요. 상황만 보면 진짜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이게 진짜 한 천만 원이나 몇백만 원 걸리면 그냥 이해라는 이게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어떻게 보면 크지도 않은 돈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좋게 생각하면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 한 몇 번을 계속 기다렸는데
그리고 뭐 안 좋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뭐 끝도 없겠지만 네. 안 좋게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뭐 구매한 분들 입장에서는 네. 뭐 기분 나쁘니까 뭐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그것도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네. 나쁜 것도 당연한 거고. 뭐 얘가 네. 지금 나한테 지금 뭐 이 사기를 치는 건가 뭐 나를 기만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네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그쪽에서 뭐 정말 의도가 그렇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또 네 괜히 우리가 또 너무 뭐 많이 가가지고 생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택배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한통운이라고 했네. 대한통운에서 그거를 했었고 네. 택배사에서 기사분이 뭐 안 받아줘가지고 다시 뭐 소위 말하는 빠꾸당해가지고 다시 왔다라고 하잖아요. 했다고 네네. 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 기사분한테 확인을 뭐 한다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셨는데 네. 기사분은 맞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그게 맞는 건지, 그게 뭐 기사분이 맞는 건지 지금 그게 뭐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택배회사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네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한통운이 아니라 우체국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긴 한데 제가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여동님 말씀이 맞아요. 대한통운은 그럴 수도 있긴 해요. 대한통운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네.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일이 너무 딱 겹치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대한통운에 제가 전화한 건 원래는 대한통운에 전화했는데 거의 너무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에 전화했는데 네. 우체국은 바로 받아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우체국에선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하려고 했는데 거의 전화 계속 안 받고 컴퓨터 보낸 사람도 솔직히 여동님 말씀이 다 맞긴 하거든요. 제가 너무 3주 동안 컴퓨터를 못 쓰니까 빡쳐가지고 좀 세게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게 계속 이거에 신경이 쓰이니까 좀 아니 그건 그렇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내가 구매한 물건이 뭐 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어찌 됐건 간에 내 돈이 들어갔는데 난 물건을 못 받아보고 그랬으면 저 같아도 화는 나요. 화나고 짜증나고 한데 네.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응대를 했다 뭐 이것들을 제가 뭐 직접 뭐 경험을 했으면 제 느낌이나 제 판단으로다가 이 사람이 뭐 일부러 이렇게 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겠죠. 네네.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어찌됐건 간에 통하시는 분을 통해서 전해드린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그들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전해 네. 듣다 보니까 뭐 그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들을 수 있다고 그것도 그러네. 그러면 여동님 이건 어떨까? 여동님 말씀대로 네. 공지사항에 제가 이거에 글 관련된 글을 쫙 써요. 네. 쫙 써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되면 나도 뭐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 글을 지우시에는 진짜 이거는 기만한다는 걸로 알고 이렇게 좀 세게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응글을 볼까요? 차라리 그게 왜냐면 저도 글을 이렇게 세게 쓴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글이 삭제되긴 했지만 뭐 해결이 돼서 삭제됐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냥 네네. 삭제된 것만 봤지 이게 여동님 말씀대로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모르는 거니까 네네. 글을 한 번 더 써보는 게 나을 것 같나요? 일단은 글은 한번 써보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네. 다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네. 어찌됐건 간에 뭐 오늘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통하시는 분이 네네. 근데 그것들을 그쪽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핑계라는 게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뭐 늦잠을 잤다 그래도 그럼 어저께 뭐 나랑 얘기한 건 뭐가 되느냐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고 네, 왜냐면 어제 오전에 보내주기로 했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누가 제가 만약에 그런 짓을 했는데 저한테 뭐 그런 뭐 글을 썼다라고 하면 네.
저도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제가 잘못한 건데, 네. 잘못한 걸로 인해서 그런 글을 썼다라고 하면, 네.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뭐, 누구한테 누구 탓을 해요. 내 잘못인데. 어찌됐건 간에, 네. 내가 뭐, 게을러서 늦게 보냈든, 아니면 사정이 생겨서 늦게 보냈든, 네.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는 판매자 책임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택배사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왔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네. 저도 택배사에서 못 맞아요, 보내면은, 맞아요. 근데 물건을 가져갔다가 다시 갖다 주진 않아요. 저, 뭐, 네. 저는 로젠 택배를 쓰는데, 네. 뭐, 로젠 택배보다 뭐, 대한통운이 크면 크지 작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로젠 택배를 쓰는데, 로젠 택배 같은 경우는 가져가신 다음에 뭐, 못 보내니까 다시 뭐 갖다 줄게요 이러고 갖다 주거나 이런 거는 안 하거든요. 근데 네. 뭐 거기는 물량이 뭐 반대로 생각해서 물량이 많아가지고 갖다 줬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요. 근데 여동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너무 다 나쁜 쪽으로만 생각한 거고 근데 백판 양보해서 오늘 못 보낸 거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네. 보낸다라고 애초에 말을 안 했으면 내가 뭐 대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데 네.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기를 하고 내 시간을 써가면서 그런 것들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꼭 해야죠. 그 부분은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통화하시는 분 입장은 이거잖아요. 본인은 좋게 얘기를 하려고 자꾸 전화를 시도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안 받고 네. 전화를 안 받고 하니까 내가 이제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반응 볼 필요도 없고 저는 그냥 지금 경찰서 가려고 했는데 여동님이랑 이제 오늘 약속이 있으니까 시간 조율만 하고 지금 출발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글은 그 다음에 쓰려고 했어요. 왜냐면 별로 기대는 안 해서 거기가 그러면, 막 피드백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차라리 네. 뭐 경찰서를 가고 안 가고 뭐 이거는 네. 통화하시는 분의 기분에 따라서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경찰서를 네.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경찰서를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가서. 네, 네.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얘기를 하고 뭐 나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글을 먼저 쓰시고 나서 네. 뭐 그 사람들이 뭐 연락이 오든 안 오든 글을 쓴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이런 내용이 있었다. 네. 근데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는 내용을 쓰시고 네. 뭐 경찰서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뭐 네. 거기다가 내용을 쓰세요. 뭐 전화가 빨리 오기를 원하시면 나 지금 이 글 쓰고 나 지금 바로 경찰서 나갈 거다. 네가 연락이 네. 계속 안 돼서 난 오전부터 계속 참고 했다. 네. 네. 연락이 안 돼서 최후의 수단으로 난 여기다 글을 쓰는 거다 라고 하면서 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경찰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바로 전화가 오면 네. 의도적으로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요. 네. 의도적으로 내 전화를 피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 네. 뭐 그러고 나서도 연락이 안 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막장으로 그러네요. 가가지고 뭐 경찰서 가가지고 뭐 지금 통화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만약에 뭐 환불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컴퓨터 받는 거는 이미 포기했고요. 네. 지금 100% 이거는 안 한 거고 뭐. 진짜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냥 환불을 받고 네. 그냥 여동생한테 그냥 마음 편하게 해서 설 끝나고 달라 이게 편할 것 같아요. 그분은 분명히 아 죄송하다. 아까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너무 이게 지금까지 안 온 거니까 설마 진짜 한 10% 1%의 확률로 아 이미 보냈다 보냈는데 뭐 핸드폰 배터리 없어서 뭐 운송장표는 못 보냈다 이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폰 계속 울렸어요. 꺼지진 않고 울렸는데 안 받은 거니까 그 택배 기사는 핸드폰이 꺼져 있었고 일단 지금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 중요한 포인트는 글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글 올리시고 뭐 경찰서 가시고 뭐 네. 이런 거는 통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네. 어찌됐건 간에 피해를 당한 건 본인이니까 뭐 누가 네. 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뭐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신 네. 대로 하시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뭐 내가 네. 느낀 대로 이렇게 뭐 행동하는 건데. 근데 네. 이제 저한테 조립을 맡기시고 안 맡기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뭐 저한테 조립을 안 맡기셔도 상관없어요. 맡기든 안 맡기든 그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아 근데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 네. 뭐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든지 뭔가를 하는데 지금은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어차피 지금 뭐 저한테 조립 의뢰를 한다고 하셔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이 아니면 부품 주문을 못 해요. 명절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려동님한테 의뢰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뭐 저한테 의뢰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네. 뭐 명절 전에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택배 그 물건을 구할 수도 없고요. 용산이 오늘까지인가 밖에 안 해요. 부품 네, 맞아요. 회사들이 그러니까 네. 뭐 부품을 제가 뭐 구해야 뭐 조립을 해드리든지 뭘 하든지 그렇죠. 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 지금 네. 뭐 컴퓨터를 뭐 저한테 사고 안 사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해결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고 나서 나중에 뭐 잘 해결이 돼서 뭐 제품으로 좋은 제품으로 잘 완성이 돼가지고 오면 좋은 거고 그나마 네. 좋은 거고 만약에 난 죽어도 그 업체 거는 아예 쓸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네 그냥 뭐 얘기하신 대로 거기다 그냥 쓰고 뭐 경찰서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거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컴퓨터 필요하긴 한데 그냥 약간 그냥 설 이후에 그냥 쓰기로 마음 먹었고요. 네네. 그냥 돈만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요. 왜냐면 너무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번 그걸 네.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네. 글을 쓰시고. 글도 올리고 여동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글도 올리고 경찰서 가겠다 했는데 연락 안 오면 뭐 그때 가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여동님 오늘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PC가 오면 제가 그거를 좀 봐드리려고 네 그렇게 그 제가 이따 방문을 좀 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PC가 지금 오지 않은 상태니까 네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제가 그쪽을 그 저거를 확인을 안 해봤어요. 거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제가 정확히 몰라요. 네네. 근데 어저께 옆에서 그 일하는 동생이 네. 그 강남 옆에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뭐 강남 옆일 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강남 옆인가 보다 이제 했어가지고 강남에 갈 일이 있으니까 물건 네. 배송해드리러 이제 갈 일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네. 했었던 건데 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시간 봐가지고 강남 갔다가 뭐 두 네. 개를 같이 보는 거면 제가 그냥 갔다 올까 이 생각으로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고장난 컴퓨터 하나밖에 없으면 뭐 테스트하려면 그런 부품들을 뭐 갖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네네. 그 컴퓨터가 따로 있으면 거기서 부품을 빼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요거는 제일 좋은 거는 뭐 저한테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거기서 제가 컴퓨터 아예 안 켜지나요? 켜져요. 딱 켜지고 꺼지죠. 멈춰요. 켜지고 멈춰요. 파워 테스터기 정도는 뭐 무겁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다른 것들 뭐 테스트하려면 뭐 나머지 뭐 파워나 이런 것들도 또 따로 뭐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네네. 저는 다른 컴퓨터가 와 있으면 그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제가 그 재조립 해드리고 오면 되니까. 아 그래서 새 컴퓨터가 있으면 네.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네네.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해드리고 거기서 그냥 제가 봐가지고 뭐 못 믿겠어요 라고 하면 그냥 그럼 제가 다시 조립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네. 조립을 뭐 보는 눈앞에서 그냥 조립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그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걸 또 다 챙겨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장비들을. 맞네요. 왜냐면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네. 그 챙겨가 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네. 근데 지금 이 오늘 제가 그 배송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컴퓨터가 지금 4대인가 5대인가 있어요. 모니터 하나 있냐? 2개인가? 하나. 모니터 하나 막 키보드도 뭐 3개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이것들을 다 배송해드려야 되는데, 요 차에 이제 사람 셋이 타고 이걸 또 다 실어가지고 이제 가야 돼가지고. 네네. 그 장비들, 뭐 다른 장비들을 또 챙기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거기를 가더라도 해드릴 수 있는 건. 네. 뭐 바이오스 초기화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거기서 뭐 확인을 한 다음에 뭐 안 되면 뭐 제가 사무실로 갖고 와가지고 뭐 사무실에서 뭐 봐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지금 해드리는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좋죠.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케이스가 없거든요. 컴퓨터?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박스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케이스 박스가 없다고요? 네네, 그 포장 박스가 없어요. 박스가 없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박스가 없는 건 어차피 뭐 제가 만약에 거기 가면 제가 들고 오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아 진짜요? 그러면 좋죠 저는. 어차피 차에다 실어가지고 오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네. 이거를 나중에 제가 보내드리지 못하잖아요 주님.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컴퓨터가 오잖아요. 네. 새 컴퓨터랑 제 지금 고장난 컴퓨터 케이스가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만약 아 사장님이 가져가셔야 된다면 그 케이스 이렇게 쇽 넣어가지고 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보내실 때도 편하니까. 네네. 근데 지금 그게 다 엉키니까 너무 빡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일단 제가 그쪽에 네 강남 쪽에 넘어가서요. 네. 제가 지금 어디 들려야 뭐 남양주 갔다 뭐 강남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돌아다녀야 될 거예요 아마. 네네. 돌아다니고 아마 제일 마지막에 강남 쪽을 갈 거거든요. 네. 그쪽을 제일 마지막에 갈 거 같은데 거기 가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방문을 하든지 네. 뭐 상황을 좀 보고서 결정을 할게요. 만약에 방문 뭐 크게 시간이 맞을 것 같으면 뭐 방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거기서 강남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 강남 일 다 끝나고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럼 대충 몇 시일까요? 대충? 아마 4시 여기서 지금 그 마지막으로 또 테스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테스트하고 출발하게 되면 한 5시나 다 돼야지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5시 정도 돼서 출발하게 되면 뭐 한 5시 차가 막힐지 안 막힐지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아 그럼 최소한 5시 정도는 돼야 전화를 받은 일단 저도 그럼 잘 드네. 그때 동안 일단 거기도 전화해보고 제가 글도 올려보고 할게요. 조금 늦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김포인데 여기 일산 네. 들렸다가 지금 이거 제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일산 들렸다가 남양주를 갔다가 강남을 가야 되나 그거를 이제 그 동생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잠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 갔다가 오면 동생이랑 얘기해보고 어디 코스 어떻게 돌아가지고 가는지 가는 게 괜찮은지 한번 상의해보고요. 네네. 출발해서 어찌됐건 간에 강남이 아마 거의 제일 마지막일 거예요. 강남 쪽 가는 게. 네네. 그래서 강남 쪽에 가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늦을 수 있으니까 그거 네. 좀 미리 좀 알고 계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